이제까지 제5단골, 제6단골이 발견되지 않았는가? 이게 국민들이 갖는 의문일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땅굴을 찾지 못한 것과 또 찾을 수 있었는데 덮은 것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 월간 조선을 검색해 보셔도 알수 있고, 신문을 인터넷에 검색, 김포반도 땅굴 하고 검색을 하면은 1992년도 이 하성마을, 김포반도에 있는 하성마을의 땅굴이, 김천환시 텃밭에 있는 땅굴이 90여 미터에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 결국은 관에서, 정부에서 덮어버리는 히스토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때 이 관측소에서 북한 진영에 있는 갯벌이 이 방향으로 주저앉은 것도 사진으로 다 촬영돼서 증거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5땅굴이 92년도에 발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덮여진 땅굴입니다. 자, 이것은 2000년도에 연천군의 땅굴입니다. 이것 가지고 정부와 민간인, 특히 SBS, 여기에서 어떻게 다퉜느냐? 이것은 이 파여진 이걸 모습을 보고 했을 때, 결국은 인공 땅굴이다. 그리고 관에서는, 정부에서는, 군대에서는 아니다, 천연 땅굴이다, 이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둘 것이, 2000년도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남북 공동선언을 합니다. 요게 13일 날, 6월 13일 날 덮여집니다. 정부에 의해서.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것을 완전히 덮어놓고 올라와라, 이것이 김정일의 요청이 아니었겠는가? 이게 이제 제가 추측하는 김정일의 책략입니다. 요것이 제5땅굴이 될수 있고 제6땅굴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덮여졌습니다. 자, 2007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가좌역에 이 전철역이 이 방향으로 지납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이 땅이 꺼졌습니다. 깊이가 35m가 되고, 35m가 됐는데 이 밑에 전철은 30m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0m에 이 기반을 팠는데 왜 35m까지 내려갔느냐? 그것은 여기 땅굴이 지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50m 길이가 되고 폭은 한 30m로 주저앉았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땅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군과 정부가 개입해서 찾았더라면 이것이 제5땅굴이 되고 제6땅굴이 될수 있었던 것이 덮여진 겁니다. 다음 2011년도에 안기 부장을 하셨고 또 그전에 국방부 장관을 하셨던 권영애 장관님께서 민간인 자격으로 이제 총책이 되셔서 이 남양주시 묵현리의 땅굴을 절개식으로 파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단계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 더 이상 파지 말아라 해갖고, 결국은 덮여진 현장입니다. 제가 4개의 땅굴 샘플만을 보여드렸는데, 수없이 많은 것이 땅굴 발굴에 실패했거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묻혀졌거나, 덮여졌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굴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땅굴을 없다고 함으로써 나라가 없어질 판국이 되었기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